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라 초기의 왕경인 금성의 위치나 구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신라의 왕성인 월성과 주변으로 확장되면서 정비되는 도성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에 해당하는 신라의 소경제 운영의 이유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해의 건국과 초기 수도인 동모성의 위치 이후 수도의 천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사에서 가장 정연한 수도의 구획을 갖춘 해동성국 발해의 상경성에 대해 신라의 왕경과 발해의 왕경. 이번 주차 수업은 먼저 남북국시대의 수도에 관한 주제로 학습을 시작하며 2차시 삼국시대 신라 왕경, 3차시 남북국시대 신라의 도성제, 4차시 발해의 건국과 수도의 이동, 5차시 해동성국 발해의 상경성의 구조에 관해 학습하며 끝으로 신라와 발해의 도성제를 비교하며 이번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국시대의 수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춘 이 신라의 수도,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왜 신라는 경주에서 수도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 경주 내에서도 왕성과 이 도시의 구획은 변함이 없었을까요? 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발해가 건국된 상황에서 이제 남북국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신라와 발해의 수도의 면모는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가장 긴 역사의 시간을 지속한 신라의 수도, 그리고 가장 늦은 시기, 가장 발전된 모습의 수도로 갖춘 이 발해의 양상을 비교해 보는 것은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수업의 사전 질문입니다. 신라는 몇 번 수도를 옮겼을까요? 정답은 0번입니다. 신라는 서라벌, 지금의 경주 지역의 수도를 정한 이후 한 차례도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당의 장안성과 유사한 격자형 도시로 구획된 발해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당의 장안성과 유사한 격자형 도시로 구획된 발해의 수도는 상경성입니다. 본 강좌는 남북국 시대의 수도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신라는 건국 후에 경주 지역 외에 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국가로 성장하고 이 대외적으로 팽창함으로써 영토가 넓어졌을 텐데 이러한 경제적인 부가 축적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왕성인 월성을 중심으로 도성은 시설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이 한반도의 국가와 이 당의 관계가 아주 유화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평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신라의 왕경은 이후에 가장 번화한 수도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이후에 고구려를 계승해서 건국한 이 발해는 이 동모산의 구국을 첫 번째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라와 다르게 수차례 천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잦은 천도는 고구려나 백제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발해의 가장 마지막 수도가 된 이 상경성은 이 동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도성제를 공유하는, 특히 당의 도성제를 바탕으로 한 고구려의 건축 문화가 융합이 된 고대 왕경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북국 시대는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이 신라와 발해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신라는 건국을 하고 경주 지역 바깥으로 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발해는 몇 차례 천도가 있었습니다. 이 남북국 시대는 이 고대 국가에서 보다 발전된 상황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대외적인 팽창을 통해서 영토가 넓어지고 이에 따른 막강한 경제적인 부가 축적이 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는 통일 이전에
이 수도의 면모가 점점 외곽으로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해는 건국 후에 초기의 불안한 상황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역시 수도의 면모가 완성이 되어 갑니다. 결국 발해의 마지막 수도 이 상경성, 이 상경성은 중국의 장안성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도성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성으로 정비가 되어 가는데 이러한 면모들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